펜시아스는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조 목사님하고 키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강대상 오면 제가 좀 적구나. 이 마이크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13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18절까지 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예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니 기뻐하시며 주께서 하시는 이 기이함을 내 영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는데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영일이 주어지기 전에 주의 나를 위하여 정하는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을 받기로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주의 수가 길이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머리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육체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김권사님. 예? 몰라요. 동의보감을 보고 하면 첫 문구를 보면 사람의 인체는 소우주다 그랬어요. 우주. 지구도 아니고 우주. 정말 신비한 거죠, 인체가. 근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그냥 전혀 모르면서 이 원사님 눈 있죠? 눈. 앞에 눈썹 몇 개 가지고 계세요? 모르죠. 모르는 게 정답이죠. 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몸이 어떤 형태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아느냐? 조금도 몰라요. 조금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전에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신묘막측이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신묘막측하다. 근데 여기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죠. 기묘하십니다. 번역이 그 기묘보다는 신묘막측 그대로 도수는 훨씬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묘막측이라고 하면 사람이 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인체 하나 때문에 오늘도 제가 잠깐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자, 머리에서 한번 봅시다. 과별로. 이건 뭐예요? 뭐가 있죠? 여기 눈은 뭐예요? 병원. 안과가 있죠. 귀, 코. 무슨 병원 있죠? 이비인후과가 있죠. 굉장히 잘 아십니다. 자, 머리에만 해도 의사들. 이 눈과 귀, 코 다 부서를 다 여기 입이 있어요. 입 치과가 있죠. 예, 치과가 있고 또 와서 내과가 있고 또 내과도 그냥 전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거기 전문적인 뭐 위장에 대한 것도 참 뭐 예, 또 분야별로 또 신경외과가 있죠. 또 정신과가 있죠. 뼈를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죠. 어떤 분 요즘은 발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하거든요.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도 완벽한 인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동물은 복제가 되죠. 인간 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똑같은 형태, 감정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거는 뭐예요?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동물을 만들면 개나 이런 건 다 복제되잖아요. 사람은 형태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고유적으로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그런 기운이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개 있어라 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빚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지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했어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체 구조에 대해 모르면서도 무시하니까 굉장히 용감하죠. 용감하게 삽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누가 본편을 누가 썼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다윗도 이 지금 본편 139편을 쓸 때는 다윗은 상당히 나이가 많은 많은 인생의 경륜을 가진 왕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이제 과거를 쭉 살펴보니까 실수도 많고 뭐 허물도 많고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데 그 형편없는 존재였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땠느냐? 자기가 왕도 되고 뭐가 되니까 마음대로 세도도 부리고 뭐 부인도 그냥 뭐 바세바도 빼앗아 버리고 이런 일 못된 일을 했는데 자기 자기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내 이 몸, 영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숨 쉬는 것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숨 쉬는 것까지도 뭐예요? 정확히 아십니다. 눈썹 떨어진 건 모르죠? 그럼 그 눈썹 떨어진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하나님은 세우고 계세요. 알아요? 하루에 몇 개가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앙이 빠져가지고 저도 머리가 많이 빠져요. 안 빠지려고 평생 노력을 해도 소용없어요.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체 구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저는 뭐 저 발 마사지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한 3주 전에 이제 우리 호스피스 병원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를 꼭 만듭니다. 주보를. 근데 거기 글을 써요. 제가 꼭. 잘 쓰지 못하지만 글을 써요. 그래서 발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발 마사지를 배우면서 발이 인체 구조상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 소중하지만은 발이 굉장히 소중하다. 여러분 발 안에 발이 양쪽에 가지고 있는 이 발에 뼈가 인체 구조에 있는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하죠? 다 마디마다 뼈가 있거든요. 인체 구조의 3분의 1을 발이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발에 뼈가 있으면 그 뼈를 세면뼈 세면이지게 철근을 세워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 겉에 뭘 발라요? 세멘트를 바르죠. 그런 것처럼 그 뼈를 감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예? 근육이 있죠. 전부 다 있습니다. 그 근육이. 그리고 발은 굉장히 특이해요. 그 발 밑에가 뭐죠? 발바닥에 보면 거기 보면 스폰처럼 쿠션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아니 어떻게 했다고요? 왜 이 발바닥에 쿠션이 있겠어요? 다른데 이 손바닥도 물론 있죠. 있지만 발바닥과는 진짜 달라요. 발바닥에 이 쿠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밥자는 사람이 탁 밟게 되면 이 쿠션이 저 바닥에 있던 피들이 전부 자동적으로 심장에서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심장에서 못 끌어올려요. 내려간 피를 발바닥에서 이 쿠션이 주구처럼 생겨가지고 발을 걸 때마다 눌러주니까 그 세포에 있었던 피들이 다시 신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못 걸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못 걸면 그 오래 못 살아요. 병원에서도 오는 사람을 많이 보죠. 걸어서 들어와요. 근데 나갈 때는 걸어서 못 나가요. 그냥 잠식자고 그냥 가요. 들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걷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주 걸으시길 바랍니다. 걷기만 자주 해도 건강해요.
이 발 쿠션이 딱 눌러주면요, 거기서 주문처럼 딱 되고 있다가 그 세포에 이 발초신경 그 세포에 전부 그 예? 정맥에 있었던 정맥에 더 반피줄로 또 가잖아요. 그것들이 탁 눌러주면서 쿠션을 주면서 그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걸었을 때는 반드시 발을 벽에 하나 딱 고여놓고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발 마사지 강의한테 그 하려고 올라온 건 아니고 그 하려고 올라오는 건. 근데 이 지금 다윗이 이 인체 구조에 대해서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분인데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13절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몸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주께서 내 모든 내장을 지었어요. 여기 위장, 콩팥, 무슨 간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지었다? 주께서 지으셨다. 사람들은요 잔머리를 불러요. 그 잔머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애가 생기는 것이지. 자기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애 태어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런 그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만남의 순간 거기에 영혼을 집어넣는다면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모든 이 장기를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요 자꾸 염려되는 것이 이제 또 대장 우리 친구 하나가 대장 암이 이제 일기 돼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자꾸 무슨 배만 좀 아프면 참 많이 반병만 쪄니까 예 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된지도. 모든 장기들 요즘은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주님께서 다 만드셨으니까 주님이 다 사용하시다가 그 사용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용 가치가 없으면 데려가시면 깨끗하게 내가 두 손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합니다. 장기가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다음에 보실까요?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네. 전의 성경은 심묘 막치 가십니다 그랬는데 기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주 오묘한 거죠. 사람으로서는 모르는 거예요. 묘하다 그런데 그걸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겼지? 묘하다, 이상하다가 훨씬 뛰어난 거죠. 기묘라고 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이 봄이 되면 그냥 바쁘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 모락산에도 불이 없어요. 예, 비가 좀 내리고 그러면 한번 그 모락산 내리는 개천에 가서 한번 가만히 앉아서 그 물 흘러내리는 걸 한번 보세요. 비가 와서 물 흘러내리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물 흘러내리면서 물 소리가 사람이 만든 그 음악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물소리가 쭉쭉쭉쭉 떨어지는데 그것을 여러분 음악을 합니다.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물을 흐르도록 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보세요. 심령 막치기 내가 감사하면 나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 너무 오묘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 매일 운동도 감사하고, 가봐도 감사하고, 걸어다녀도 감사하고. 너무 오묘하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신비한 원리. 참 굉장한 거죠. 이걸 자기 자신도 모른다.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몸 하나 제가 자 눈을 보세요. 요즘 제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지고요. 참 나이 든다는 기분이 좀 나쁘지만은 나이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한테 장사는 없으니까. 자 눈에 눈이 말이죠 오후에는 팍팍이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눈물약을 드셔야 됩니다. 눈물약. 그 눈물약 많이 넣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눈물약 많이 놔도 그 약성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눈물약을 사가지고 갔다가 아침에도 넣고 또 저녁에도 눈 빡빡하면 넣고 또 일하다가 눈물약을 넣어요. 그럼 눈이 근데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자꾸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요즘은 암건조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암건조증이 생긴 줄 알아요? 책을 많이 봐서? 아니 그럼 휴대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보거든요. 근데 이 눈을 이렇게 예, 휴대폰을 보는데도 눈을 가만하면서 보면 괜찮아요 조금. 근데 휴대폰 하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들이 눈 깜빡깜빡하면서 게임합니까?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고 해요. 그러니까 이 깜빡거리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건조가 되는 거죠. 건조가 되게 되면 이 세상이 요즘 공기가 얼마나 나쁩니까? 그 눈에 이제 하나씩 뭐예요? 자꾸 앉게 돼요. 쉽게 한다면 장로 우리 이장로 아저씨 참 차에 대해 잘 아시니까 뭐든 잘 마음을 맞서시니까 자 비가 오는 날에 유리창을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가 막았어요. 공기가 요즘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데 비가 오면 어때요? 창 앞에 유리가 운전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할 수 있겠죠. 사고 나서 그렇지. 그러면 그 앞에 유리창 들어오니까 뭐예요? 뭐래요? 예. 돌려요. 그 이것만 돌려요? 뭐예요? 오셔야 있어요. 그 눈물약이에요. 오션을 갖다 하지도 않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 유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스나요, 기스나. 버리는 거예요. 사람 눈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하나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감사해요? 자동적이에요, 자동이 이게. 눈이 깜빡깜빡 했다가 워셔액을 갖다 탁 자동적으로 탁 뿌렸다가 눈이 깜빡깜빡 했다가 워셔액을 탁 뿌렸다가 참 기묘하죠. 기묘해. 어떻게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이 병이 좀 나가지고 안 이렇게 눈 쪽으로 병이 나가지고 이 눈이 감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잘 때도 안 감겨지는 거예요. 눈이 썩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하나하나가 감사한 거예요. 눈, 모든 장기, 모든 것이 감사한 거.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괴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나의 형체가 죄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형체가 주님 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숨어 다니는 뭐가 좀 뭐가 숨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가질 때 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다윗이 얼마만큼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불륜의 관계를 딱 갖고 난 다음에 어때요? 자, 애가 틀어졌어.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예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휴가를 주는데 아 전쟁 우리 동료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내가 편하게 잠자리 아내하고 잠자리 할 수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거야. 아, 잠자리를 해야 자기 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할 텐데 안 하고 있어요. 다윗이 편지를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이 사람을 맨 전쟁 최전방에 내서 죽여라.
죽여라는 얘기는 하지만 최전방에 내보내라. 깨끗하게 처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있었다. 하나님 보내잖아요. 다윗이 얼마만큼 그렇게 아주 굉장히 장기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감쪽 같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져 주의 눈에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지금은 날 하루도 그 이전에 이게 무슨 책이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이유가 뭔줄 알아요? 회개하면 그 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워버린다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록되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기록되었나이다. 다음에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니 그 수와 어찌 그를 좀 안으십니까.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니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어. 내가 그 일을 기억하려고 해도 아무리 할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그 하루의 일과를 적으면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걸 다 알아요? 큰 건 대충적으로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숨을 몇 번 쉬었는지 눈을 몇 번 깜빡거렸는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세요. 각가지 생각들이 들어와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나는 몰라 그렇게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예요? 잊어버려요. 잊고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 네가 하루에 숨을 몇 번 들이키고 내쉬었는지 손톱이 몇 미리 자랐는지 얼마 자랐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밀하게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이 굉장히 뭐예요?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이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넘어와서 읽습니다. 자, 23절에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믿음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 인간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육의 사람으로만 잡혀있게 되면 그것이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더 잘나고 뭐가 좀 뭐 인정받고 그러게 되면 시기심이 들어오게 돼요. 가인이 왜 실패하는 겁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단지 그것이 뭐 이제 뭐 신학적으로 무슨 동물로 드렸느니 뭐 이제 곡식으로 드렸느니 그래서 동물 피가 있어서 제사를 드렸다. 그거는 사람의 하나의 이 억측이죠. 본질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그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꾸 뭐 동물 드렸기 때문에 했다. 저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떤 명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 뒤에 마음속에 뭐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돌로 죽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동생을 지킬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어떤 일들이 앞에 놓여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잖아요. 지금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땅의 속으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떤 특정 일이 아니에요. 매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분량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같이 걸어 다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녹은 자기 앞에 놓여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대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누구에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인 것이다. 기도는 뭐냐? 내가 언제나 얘기 드리잖아요.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하늘의 뜻이 내게 임하도록. 근데 기도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이지요.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기복신앙인 겁니다. 기복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걸 완전히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추진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랬어요. 내 뜻을 아옵소서.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험하사.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집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그 일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밥을 놓고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밥을 먹고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 밥을 먹고 내 몸이 주님을 위해서 성스럽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닐까요?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기도했나요? 그 안희순 여사의 그 예, 오늘 기도했나요라고 하는 그런 그 가사에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말이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이런저런 일들이 내 앞에 많이 일어날 텐데 그 일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신앙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일대기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노년에 드린 이 지금 새벽에 우리가 그 강의는 못했습니다만은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보시고 자 사무엘 하 한번 보십시오.
23장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자, 2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와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몸이 도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고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얻지 않으시야.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다윗이 언제? 여기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날이야. 노년에. 다윗이 평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했던 다윗이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 속 그리고 내 후손 대대적으로 그래서 다윗의 계대를 이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계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다윗의 그 계대를 위해서 왜냐하면 다윗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혼신에 전심전력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 계대를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자 마지막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그 행위입니까? 윤리적 도덕적 그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스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내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너무 조용하게 나를 보고 그 얘기 나는 나를 내가 안다고 하지만요 나를 모릅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럼 완벽하게 몰라요. 아주 초성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뜻대로 간다고 하는데도 금방 예. 하나님 좋아요. 그러다가 좀 사람을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그냥 쉬 하고 볼만하죠. 볼만하죠. 내가 나를 볼 때도 볼만하다. 가관이 아닌 적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좀 그 하나님이 지금 못 볼 거 못 본다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다 보고 있는데 혹시 내가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르며 무지막대하고 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하나님 모를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내면서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게 악이에요. 악은 우리가 윤리나 도덕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런 일반적인 그런 이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이 모든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없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에녹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런 데다 내놔도 세상의 그 윤리보다 훨씬 도덕보다 뛰어난 고도의 높은 그런 신앙생활 참 무슨 법이 필요 있겠어요? 아니 바울이 가는데 무슨 법이 필요 있어요? 아무런 세상의 법이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최고의 고도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전혀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 악과 죄, 그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고도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어디 어느 나라에 가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수준 낮은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숭고한 그런 그 삶을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 저 대밭에 있는 빕새들이 야다다다다다다 날아가는 소리가 저 창공에 말이죠. 호롤 날아가는 그런 황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대박이다.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이 새들이 저 높이 창공에 확 올라가, 날면서 이 밑에를 천천히 내다보는 그런 이 황새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방법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게 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어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 이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체는 다 주님의 소유 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인 거예요. 나를 잘 관리해야 돼. 그럼 나 관리하려고 하면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 그분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다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따 당하고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편법적인 방법을 우리가 때에 따라 쓸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우리가 이 다윗이 맨 마지막에 삶의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그대로 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설교를 그냥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데 나를 너무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 이 몸을 너무 내 마음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보면 우리를 얼마나 관리를 잘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귀한 강단을 이렇게 내주신 교회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 재산입니다. 우리에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 네. 우리의 육체가 심요망치가 아닙니다. 네, 섣불리 우리들이 행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늘 추스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 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 목사님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맡겨주시고 또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양들을 보내주시고 또 순종하게 해주시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다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고 꼭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